스페인어로 감사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그라시아스 합창단. 늘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는 그들을 늘 응원하고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의 특별한 공연이 준비됐다.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총 6번의 독창회가 우리들을 찾아왔다. 그중 첫 번째 공연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영은의 독주회가 6월 12일 용인 여성회관 큰 어울림마당 공연동에서 열렸다. 용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날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영은을 아끼고 응원하는 많은 관객들이 자리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이민호의 사회와 함께 주인공 정영은이 무대에 올랐다. 바흐의 소나타 파르티타,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모차르트의 잘츠부르크 협주곡 중 5번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등 세계 최고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명곡들이 정영은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되살아났다.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 단원들의 축하 공연도 풍성했다. 앞으로 독창회를 앞두고 있는 바리톤 신지혁, 피아니스트 박성영과 석승환의 협주 무대, 그리고 남성 단원들이 준비한 중창 무대도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연주회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다 나왔던 부분 연출에 있어서 좀 많이 흥미롭고 즐겁고 좀 다양하게 좀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 정영은 단원과 늘 함께하며 힘을 북돋워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 정영은 단원과 합창단이 함께 꽃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연주하며 이날의 독주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작년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도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이제 와서 공연 봤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 좋았고 남성 중창단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도 재밌었고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예, 이런 공연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는 게 너무도 마음이 막 벅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 공연을 또 기도로 중보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은 무대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기에 독창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영은. 독주회를 준비해온 시간 그 뒤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진짜 제가 독주회를 이렇게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 해봤는데요. 진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뛰어넘고 독주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입단한 후 계속된 발전을 거듭하며 솔리스트로 활약해온 소프라노 이수연. 국내 청중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녀의 두 번째 독창회가 6월 16일 광주 남한산성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맑고 깨끗한 소프라노 이수연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 시작된 공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슈베르트의 송어,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1막의 비올레타 등 이수연의 음색을 돋보이게 하는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들이 펼쳐졌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과 같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음색이 아름다우시고 진짜 이렇게 온 마음으로 준비한 게 느껴져서 참 이렇게 인상 깊고 마음 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인분을 알게 돼서 같이 오게 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소리도 참 꾀꼬리같이 맑으시고 특히 그 마지막 앵콜곡은 정말 종달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정말 우리 이수연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동료 단원들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남편 유지의와의 협연은 공연장을 더욱 훈훈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남성 중창단과 여성 중창단이 함께 꾸민 색다른 무대 또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협연. 이수연의 목소리로 섬세하게 표현되는 한국의 노래들. 내 마음, 섬집 아기, 아리랑 등 그동안 관객들에게 많이 선보여온 성가 무대와 또 다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색다른 매력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름다운 음악까지 듣게 되니까 너무 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우리 노래하시는 분의 그 기량이 참 뛰어나고 또 뒤에서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단의 그 기량이 참으로 너무 뛰어나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바리톤 신지혁. 그의 첫 독창회가 6월 18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열렸다. 한가득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신지혁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비롯해 많은 관객들이 자리했다. 바리톤 신지혁은 이날 오랜 시간 마음을 들여 준비해온 곡들로 관객들을 만났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1막 피가로의 아리아와 3막 알마비바 백작의 아리아, 콘골드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2막의 광대의 아리아 등 감정과 기교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곡들을 멋지게 소화해냈다. 이어 소프라노 최혜미와 함께 부르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그리고 동료 단원 반효진과 이수연, 피아니스트 석승환 박성영의 듀엣 등 동료 단원들의 따뜻한 격려가 담긴 공연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느낄 수 있는 혼성 합창 무대가 펼쳐졌다. 바리톤 신지혁의 음색과 합창단의 목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진 합창 무대는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초여름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좀 우리 합창단이 다 같이 와서 들었었으면, 이 다음에라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어요. 저희들은 실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넘치는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잔잔하게 하는 그런 합창단인데, 아, 오늘 저 와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직접 단원들을 격려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늘 그들의 노래를 들은 관객들의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리톤 신지혁은 이번 독주회를 준비하며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이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 독주회를 돕고 이끌어 나가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준비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암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독창회를 하는데 이게 교회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정말 뜻깊은 독창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들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한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곁에서 노래해줄 그들을 응원한다.